일찍 결혼을 했으면 일부 종사를 못하는 사주팔자고, 혼자 되라는 사주는 분명하고요. 혼자 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결근은 오래됐고 이혼은 한 3, 4년? 3, 4년 됐는데 또한 분이 보이세요, 옆에. 지금? 예, 옆에도 보이고, 별거 하는 도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있었던 것 같아. 예, 있었는데, 본인은,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외국물은 먹어라. 외국을 왔다 갔다 하라는 사주는 분명하고요. 뭐 이렇게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신 것 같아. 지금은 그냥 번역 통역만 하고 있는데, 예, 그전에는 막, 그때는 뭐 그런 거 많이 했죠. 안 해본 직업이 거의 없죠. 많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람 상대로 이렇게 사람 상대로 말을 하셔야 되고 사람 상대를 많이 하셔라 그러시는 직업이죠. 그러다 보니 그 전에 본인들이 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돈을 못 벌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본인 사주는 들어올 때는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확 나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도 나가고 들어오면서 들면서도 나가고 이런 사주세요. 그러다 보니 모으려고 해도 본인이 안 모아져 돈이. 그러니까 지금 답답해서 오신 게 내가 언제쯤 돈을 벌까요? 내가 언제쯤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라고 다 해서 오신 것 같아. 근데 지금 계시던 분, 지금 만나신 분들 때문에도 많이 나갔어. 미안, 죄송한데요. 여자로 인해서 돈도 많이 나가셨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 지금 내가 가진 게 없고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뭐 했나 싶기도 해. 그렇다고 지금 그 여자랑 내가 평생 망생 산다?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본인이 돈이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고, 본인이 지금 벌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지금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옆에 있을 사람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니 본인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작년 수전에 들어와서 좀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나으세요. 나으시고,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 외국으로 좀갈수 있는 문이 좀 열리시니, 운이 내년부터 좀 들어오세요. 올해도 좀 괜찮으신데 내년이 더 나아요. 외국에 간다고 또? 본인이 이제 외국으로 이제 막 통역하고 이제 프리랜서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게 조금 열리신다고. 그런 쪽으로. 그러다 보면은 본인은 외국으로 나가셔도 괜찮은데? 아, 외국에 있을 때가 좀 좋았던 것 같아, 사실은. 본인은 외국에 지금 살 때가. 현재 여기 한국보다는 외국이 더 맞아요. 예, 그건 맞아. 저도 살면서 그렇게 느꼈어. 그래서 외국 문전이 열리면 외국 나가셔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조금 이제 괜찮아지셔서 이제 외국 나가는 게 조금 수월해졌으니 본인이 좀 운을 좀 받으시고 운을 좀 움직이세요, 본인이. 근데 하나 조심할 거는 본인은 한 방은 없어요. 본인은 모으셔야 돼. 뭐 투자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뭐 주식이나 이거는 안 돼요. 안 되시고 땅으로 묻으세요. 집을 사든. 집을 사서 늘려가셔야 돼. 그렇게 해서 내집 마련, 뭐내집뭐 사서도 누구 뭐 아들 집을 사든 뭐 이렇게 집 쪽으로 움직이셔야 되는데, 원희 같은 경우에는 가다 막히고 가다 막히는 형국이었어. 한 1, 2년 잘, 막 2, 3년 잘 보면 3, 4년 막히고. 2, 3년 잘 가다 보면 3, 4년 막히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조상의 줄력이 있고, 조상의 덕은 있어요. 본인에도 여기도 많이 빌던 할머니가 계셔. 윗대에서. 그 때문에 본인은 조상님을 맞이해도 이렇게 가다 막히는 가다는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좀뭐 이렇게 조상님들께 대우를 해서, 내가 전에도 뭐 방송에 얘기했지만, 소띠분들은 조상님들만 잘 섬기면 그 정도의 덕은 받으세요. 네. 그리고 본인은 혼자 살아는 사주야. 이제 모으세요. 여자를 이제는 그만 주셔도 돼. 그만 베푸셔도 되고, 본인도 이제 베풀고 막 이렇게 챙겨주는 걸 너무 좋아해. 불쌍한 사람 못 보고 못 지나가고 내가 챙겨줘야 되나? 그러니까 본인이 다 해줘야지 마음이 풀리는 사람이거든.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사셔야 돼. 그만 챙기셔도 되고, 이제 본인 거 버셔야 돼, 다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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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운이 들어와 있으니, 들어 있어요.
아니면 나이 때문에 해외도 못 나가고 지금 그러거든요. 사실 잘리거든, 사실. 아, 그 나이에 걸리시는구나. 그렇죠. 저번에도 뭐 얼마 전에도 통유권이 있어서 나갈 수 있었는데 그때도 아마 나이 때문에 우리 걸린 것몇 살까지죠? 같아요. 뭐예요? 나이 제한이? 그거는 아니지만 이제 거기 이제 후보자가 만약에 둘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애를 다루기가 더 쉽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왕이면 젊은 애 쓰는 거죠. 저보다는. 물론 이제 경력이라든가 이런 앞에 그런 거는 이제 저희 많은데, 대주님이 더 예. 난데. 조금 있는데, 내분 안에 조금 한번 더. 조금 있는데, 그거는 천천히 이렇게 좀 풀어 가시면 될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어쨌든 간에 외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통역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전이 좀 열리니까 아, 이래. 희망을 좀 가지시면 될것 같아요. 가지고 본인은 이제 또 만약에 그런 문전이 열려서 2, 3년 바짝 버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잡으셔야 돼. 그거를 또딴 데다가 쓰시거나 딴 봐셔서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이제는 본인 걸로 이제 만드셔서, 지금 이제 뭐 계시는 분이 같이 농구하셔서 사시는 거.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본인 거를 이렇게 만드세요. 본인 걸 만드시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나가는 거를 좀 줄이셔야 돼. 그래야 이제 본인 노후에 살 거, 이제 노후에 쓰실 거를 마련하셔야 되잖아. 그죠? 그거를 이제 내년, 내후, 내년, 작년보다는 작년에 좀더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3년 이제 3제 이제 들어오면서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잡고 가야 돼. 마지막 이제 그 말년 운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한테 그거를 잘 잡고 3, 4년 벌어서 이제 말년에 할수 있게끔 이제 통역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알바로 할수 있잖아. 근데 나가서 할수 있는 거는 몇년 없거든요. 그때 잘 잡으셔서 하시면 돼요. 네. 해외가 됐든 한국에서 외국 사람이 들어오든 이제 들어오는 거를 무조건 잡으셔야 돼. 나가든 들어오든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잡으셔서 그거를 3, 4년 한다고 생각해서 할 때는 이게 이제 돈이 잘 들어오거든요. 할 때는 그때 이제 본인이 집을 사든 뭘 하든 그렇게 잘 해서 가셔야 돼. 그 정도가 벌릴 수 있을까요? 지금 거의 없는데. 집을 뭐 강남에 살 수는 아, 없죠. 그렇죠. 그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딴짓만 안 하시면 돼. 딴짓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대충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좋거든요. 그냥 친구로. 이제 애인으로. 그러니까 말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서 그전 그러니까. 뭐, 본인이 결혼 생활도 한 것도 있지만, 중간에도 한 분이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네. 중간에도 없었어? 그 전에 또 있었죠. 한 3년 전에, 3, 4년 전. 여기에다 많이 베푸신 것 지금요? 같은데요. 아니, 그 전에. 예전에, 그 전에. 예, 맞아요. 그 전에 많이 베푸신 것 같은데. 제가 말 이쁘게 해드릴게요. 그 전에 많이 베푸셨어요. 이제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만 베푸시라고. 그냥 베푸시고, 이제는 나이가 있잖아요. 본인 돈 없으면은 올 사람도 없어. 그렇잖아.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이 그래.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등 긁어준 사람 필요하고, 같이 밥 먹을 사람 필요한 건 맞아. 근데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 안 되잖아요. 그걸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주셔야 되니까 이제는 본인이 본인 걸 챙겨라. 할머니가.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원래 외로운 사주예요. 본인이. 아니었으면 스님이 돼야 되는 사주인데. 외국을 다 다녀서 그걸 다 풀고 살았던 거야, 본인이.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든 뭐,
2년, 20년, 30년 더 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를 하시는 게 마지막 기회니 이제 그만 베푸시고 본인 거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니 하고는 잘 맞나요? 어머니하고 안 맞는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어머니는 안 넣어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 일단은 이제 본인 거 위주로 제가 봐드릴게요. 네, 예. 봐드릴 테니까 이제는 이제 조금 모을 수 있고 돌아올 수 있는 한국이 있으니 이제 그거 잘 잡으시고 가시면 되거든요. 네. 작년보다 올해가 낫고 네. 올해보다 내년이 나니 네. 이제 올해부터 슬슬 준비를 하시면 본인이 이제 내년에 가져갈 수 있는 운이 좀 더 있겠죠. 네. 있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친구로만 그냥 그렇게 그 선에서만 그렇게 가시는 걸 알고 같아요. 그냥 막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많이 해줬으니까 해줘서 본인 거 못 찾았잖아. 다 잃었잖아. 이제 한 번 잃었으니까 됐잖아요. 두 번 잃으시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볼게요.